많은 사람들이 불러달라 그랬어요. 아, 여기 레포터에서? 예, 다들 엄청난 갈망이 있었다고. 나는 질리도록 입어야 했네. 따라오는 거지 내 옷장은 부자 됐네. 나긋나긋하게 말하기. 조용조용. 조용의 미학. 해시스원. 안녕하세요. What's up? What's up? 클라우드 랩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지만. 네. 뭐 한편에 사람들 뭐 클라우드 모기 랩. 많은 분들이 저한테 클라우드 랩을 한다. 클라우드 랩이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 이제 같이 비교하시던 분들이 이제 오케이션 씨. 오케이션 그리고 영디보씨. 이건 쉽지만 않나. 성공은 뻔하지만 내가 틀릴 순 있잖아. 우주까지 올라가서 별 자리 보내줄게 편안히. 근데 저는 여기서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제가 하는 건 클라우드 랩이 아니에요. 사실 아직까지도 제가 그걸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장르를 따져가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도 그럼. 그러고 싶지 않고. 거기서 빼달라는 유비네. 그럼 내 모자 씌워줄게. 그래 그색 예예. Mommy please take me. 내일 아침에 너의 향수가 내 몸에 배길. 씌워줄 화장이 걱정이라면 don't worry girl. 아마 너의 어머니는 다빈치실 거야. Kisses kisses 우리 집에서 kisses. EX 아니어도 내 kiss 말해도 kisses. Yeah baby over the moon. 난 최고 가자가도 야수지. 기분은 마치 스토피아 어렸든. You got me say 만약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같이 해. 오늘 네가 가는 곳이라면 yeah I'll be there. 남자의 눈을 빼고 몰라는 나. 해시스완이라는 말을 네. 지은 게 원래 그 예명이 원래 또 있었어요? 원래 이름이? 제가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 네, 중학생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제 핫도그라는 이름을 썼었고 랩 관련된 카페에서 이제 활동했을 때 이제 잔혹계에서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조금씩 이제 이름이 알려 그 카페 내에서 이제 이름이 알려지고 있을 때 약간 좀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시비는 아니었고 이제 아 이런 건 좀 별로다 이거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아 그래서 너 랩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좀 안 됐다는 걸 그런 건 안 되겠다는 걸 느끼고 이제 이름을 한번 바꿨었어요. 신문 세탁. 네, 약간 신문 세탁. 그리고 맞는 게 이제 펜시아라는 네, 이름이었어요. 2년 동안 제가 막 그 이름으로 이제 막 믹스테이프도 만들고 막 이러고 하다가 되게 하고 싶은 음악 이름 생겼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네, 잠깐 좀 조용조용히 하고.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니었어요? 원래는 좀 되게 세게 하고 싶어 했어요. 나 불게 될까 그건 내 계획과 폭왕 마사질러 놓고 배치라던가. 뭐라 그래야 되지?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해야 돼. 그래서 한 번 더 신분 세탁을. 본인의 소속을 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20살 때부터 파이랩스라는 크루. 파이랩스. 21살 때부터 홈즈 크루. 홈즈. 그리고 22살 때부터는 이제 앰비션 뮤직 레이블까지 앰비션 네, 소속이 돼 있어요. 앰비션에 들어갔는데 계약금으로 뭐 롤렉스 시계를 받았다. 계약금보다 비싼 거 같아요. 계약금도 받고? 네, 계약금도 받고 롤렉스는 따로 받았어요. 어떻게 좀 금액 오픈 좀 가능합니까? 보여주시죠. 네, 좀 찾아봤어요 저희가. 네, 자 사람들도 찾아볼 수 있게. 네. 예. Yeah. 이건데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1,30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진짠지가 문제죠. 아. 제가 이 시계줄을 줄이려고 이제 시계방 같은 데를 이제 갔어요. 아 이건 저희 쪽에서 못 해주겠다고. 아 이유는? 매장 가서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아 이거 진짜구나. 실적인 가사도 굉장히 많이 써요. 없는 사랑을 배웠어. 본인이 겪었던 경험담입니까?